난 빈보람이야. 나는 버려갖고 걔가 있잖아. 우라증 있는 애가 완전히 막 널브러졌어. 이렇게 하고서 거품을 이렇게 하고 무슨 다음날 먹어서 연해질까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아 이러고 또 이렇게 참아. 뭐 이상해. 자, 우리 아기는 혜라 엄마한테 물론 영원히 빛깔을 보러 왔겠죠. 근데 우리 아기 앞에 앉으니까 어제 남자 아기 둘은 개두려움이 떴는데 우리 아기는 개살기가 올라오고 있어. 뭐 이상해. 넌 지금 살기 안 올라와. 올라오긴 올라왔어. 아침에 계속 살기가 많이 올라왔지. 우리 아기가 네가 가장 느끼기 싫은 아픈 마음이 뭐라고 생각해? 네가 아우 이거 싫어. 어? 여자 버림받은 여자. 응. 근데 그 여자 왜 버림받았을 것 같아? 버림 안 받으려고 그래서 네가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해? 집착하는데 어떻게 해? 그 앞에서 자 내가 그 남자친구야. 이렇게 네가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을 얘기해봐. 나 사랑해줘. 진짜?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오늘? 오늘 뭐 회사 갔다 왔지.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응. 어때? 이제 표정이 약해. 좀? 표정이 어땠어? 원래 이래. 아니야. 그럼. 그래. 그럼. 아니야. 무슨 일 있었지? 없었어. 그래? 응. 애교 때문에. 카메라 그만 있어서. 그게 가식이지. 빨리 해. 애랑 뭐 안 봐도 다 알잖아. 어떻게 여기까지 많이 보여. 우리 애기가 너무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있어. 버림받았거든. 그래서 버림받을 아픔 느끼는 게 제일 싫어,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왜 버림받았냐? 그 여자가 개살기라 버림받은 거야. 그러니까 참아, 엄청. 화나면 어떻게 우리 애기? 극강으로 참네, 그 아기가. 너는 어떤 아기를 인정을 안 해주냐면 정말 불타는 그 개 분노의 아기가 있어요. 내가 이거! 이게 말이 거야! 막 이렇게 불타는 아기가 있는데 누군지 알겠어. 진짜 우라증이 올라와. 우라증이 안 내려주면. 근데 개가 올라오면 네가 너무 무서워. 걔가 이걸 들키면 너는 버림받거든. 그러니까 급 참고 막 두려움에 떨면서 막 해주고 참고 얘를 막 죽여. 막 네가 너 지금 좀 서럽지? 왜 서러우냐면 걔가 인정을 못 받았어. 네가 걔는 사랑 못 받는다고 그렇게 화내고 막 지랄 떨고 막 이런다고 버려갖고 걔가 있잖아. 우라증 있는 애가 완전히 막 널브러졌어. 이렇게 하고서 거품을 이렇게 하고 무슨 수틀 같은데 나오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날 안 봐줘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걔가 있는데 네가 진짜 걔를 절대로 안 봐줘. 인생에서 한번 몇 번은 올라왔을 걸 한번. 그치? 집에서 집에서 몇 번 올라왔을 거야. 네. 그 얘기가.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초토화를 시키고 그럴 때마다 또 버림받았거든. 네가 화낼 때마다 엄마 아빠 막 착해야 된다고. 그 얼마나 참았는지 그 살기가. 근데 걔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게 안 돼. 인정을 안 해주고 화낸다고. 너는 걔가 나쁜 애라고 생각해. 성질만 더럽다. 그래서 자꾸 귀요미 쓰려고 그래. 그래서 네가 가끔 귀요미 쓸 때 살기가 나오는 게 걔가 응? 걔가 이러는 거지. 야 네가 그렇게 지금 귀요미 할 때요? 지금 나를 이렇게 버리고? 어? 너의 주된 이미지가 나요 나 하면서 걔가 훅 올라와. 근데 걔를 인정 안 해줘. 걔가 되게 슬퍼.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근데 걔가 어떤 아기냐면 되게 열정이 센 아기. 한번 마음 먹으면 아주 열정적인 아기야. 그리고 되게 유쾌해. 걔를 인정해주면 에너지가 세서 사람들이 다 우울할 때 네가 확 한 번만 일으켜주면 그게 뿜뿜 막
걔가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분노가 아니라 열정, 약간 이렇게 막 생동감, 활기, 생명력 이런 거로 전환이 되면서 우울하고 막 힘들고 막 다 하기 싫어 이런 사람한테 막 이렇게 용기를 주고 막 이런 에너지로 쓸 수가 있어. 근데 걔를 너무 버려서 걔가 이제 분노밖에 못하게 됐어. 참았던 게 터지는 거야. 뭐가 있냐면 다 내가 갖고 싶어. 다 내가 갖고 싶어. 다 내가 하고 싶어. 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내가 진짜 너무 사랑받고 싶어. 근데 그렇게 그게 올라오면 니 꺼질게. 야, 너 수치스럽지? 야, 니 얼굴을 봐, 키 봐. 니 학벌을 봐, 니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걔를 수치 주면서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걔가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거야. 자기가 무언가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네가 예쁜 옷 지난번에 해놓은 거랑 갔을 때 보니까 다른 아기들은 그래도 자기 취향이고 아 요거 예쁘겠다 이러는데 얘는 이거 혜란이한테 예쁘겠다. 너는 그랬더니 자기는 그 표범무늬 할머니가 있던 거, 할머니가 있는 게 이뻐 보인 거야. 애기는 자기가 없어. 자기를 버렸어. 걔는 누구냐면 자기 주장이 강한 애야. 그 개살기 걔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욕심이 많아. 그래서 나만 봐가 쎄. 나만 봐. 나 이렇게 멋져. 나 이렇게 잘해. 나 다 할 수 있지.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위협이야. 근데 니네 집안에 남종력이 센데 첫째 딸도 아니고 둘째 딸로 되고 밑에 남동생이 있어. 그러니까 너를 다 죽인 거야. 그 아기를. 그러니까 걔가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개살기만 쓰는 거야. 사실은 엄청 남도 도와주고 싶고 엄청 사랑받고 싶고 사랑도 주고 싶고 막 내가 다 하고 싶은데 옷 하나를 갖고 싶은 걸 결정을 못할 지경이 됐어. 그래서 그냥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냥 호피문이나 50대에 갔더니 맞아요. 취향이 내 취향이 됐어. 20대는 지 옷이 아니야. 50대 가야 이제 엄마나 누구 딴 사람을 보면서 혜라 엄마 보면서. 그리고 걔가 또 유난히 표범문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표범이거든. 본인이 표범과야. 니가 아주 그냥 그 힘이 엄청 세네. 다 니가 하겠다는 그. 근데 걔를 인정을 해주면 그걸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근데 걔를 인정 안 해주고 야 너 욕심만 그건 탐욕이야. 너는 능력도 없는 주제에 너 못해. 걔를 수치주고. 그래서 너는 뭘 빼앗겨도 분노하진 않아. 당연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 빼앗겨도 너를 죽여서. 근데 그 밑에는 엄청 욕심 많은 애가 있거든. 뺏고 싶은 애기. 근데 걔를 인정은 안 해줘. 굉장히 존재감이 센 애기가 있는데 걔를 네가 죽인 거야. 그 존재감이 있으면 미움받을까 봐. 그리고 이제 남자하고 있으면 남자 다 받쳐줘야 된다 이런 남존력이 올라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걔가 얼마나 불만족해. 난 김보람이야. 나는 나를 봐. 나를 나 인정 좀 해줘 이러고 있는데 걔를 초토화시켜 놓고 애쓰면서 하고 있어. 살기로 걔는 죽여놓고 걔를 딱 인정해주면 걔가 활동한단 말이야. 걔는 여자가 아니야. 진짜 표범이야. 카리스마가 있어. 엄청 쎄.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사람들이 다 기운 처져서 뭘 안 하려고 할 때 하자 이러면 네가 화이팅 하면 다 일으킬 수가 있어. 그리고 막 너의 존재감을 뽐뽐 뽐내고 되게 자신감이 있고 매력적인 아기야. 굉장히 매력적인 아기가 있어. 왜 괴롭었다가 여자라고. 넌 여잔데 남자보다 못하는데 왜 나대냐고 버리고. 그리고 너 네가 무슨 능력이 있나고 수치주고. 그래서 걔가 몰래 주고 이렇게 뺏는 애고를 가끔 이렇게 쓰고 얼른 안 뺏은 척하고. 근데 그 양이 차? 그거 가끔씩 우울증이 올라오는 거야 네가. 자주 올라올 것이다. 해라 엄마 앞에서 참는 애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애기? 버림받을까봐 그러셔. 니가 참는데 입에서 용가리처럼 우라증이 나와. 어떻게 얘가 귀요미를 떠오는데 입에서는 용가리 우라증이 나와. 진짜. 근데 걔 우라증이야. 걔가 사실은 엄청 매력적인 아기네. 나도 처음 본 아기. 그 뭐지? 그 일본에 그 유명한 가수인데 키가 158밖에 안 되는 여자 가수 있었지. 옛날에 우리 때는 좀 유명했는데. 아무로나미. 응. 아무로나미인가? 네. 여자 가수. 어어. 걔가 보면 되게 조그맣고 애기 같잖아.
근데 몸매도 8등식 엄청 매력이 있잖아. 무대에 서면 막 카리스마 쫙 나오잖아. 그런 게 있어. 네가 되게 조그맣고 이렇게 좀 별로 그냥 남존여비에다 그냥 존재감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존재감이 있는 애가 숨어있는 거야. 그 아무런 남이에는 그 애를 인정한 여자고 넌 그걸 인정을 안 해. 걔를 엄청 매력 있는 애네. 안 믿어. 걔가 엄청 매력 있어. 거의 지금도 얼마나 귀여운지 알아? 온몸을 표범무늬 옷을 착 입고 꼬리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겨드는 나 이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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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막 발랄하고 관념이 없어. 어느 부분은 틀이 없어. 신나고 자유로운 아기 치타. 이러면 막 가자 치타 이러면 예? 귀여운 아기. 분별심도 없고 자유롭고 자유로운 영혼이야 완전. 엄청 열정적이고 에너지도 세고 존재감이 뿜뿜 나와. 근데 되게 좋은 건 너는 존재감이 뿜뿜 나와도 남을 치지 않아. 어떤 아기들은 존재감이 뿜뿜 나오는데 매력이 없는 아이일수록 존재감이 뿜뿜 나올 때 남을 쳐. 자기도 재미없는데 집중시켜놓고 남의 매력도 다 희석시키는데 너는 그게 장점이네. 헤라 엄마랑 공명하는 게 네 존재감이 뚜렷한데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돋보이게 해줄 수가 있어. 같이 존재감을 뿜뿜 나오게 해주는 아기가 있어. 그래서 너는 네가 존재감이 뿜뿜 나오면 남들이 인정 못 받을까봐 민폐라고 생각해서 자꾸 널 죽이는데 그렇지가 않아. 네 존재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돋보여. 왜냐하면 특이하니까. 비슷한 색깔로 나만 봐 이런 사람들은 남을 죽이고 자기도 개성이 없는데 넌 개성이 뚜렷해. 확실해. 그래. 너를 표본문 인정. 헤라 엄마의 표본문이 옷은 다 네 거 맞아. 어, 예. 예. 지금도 치타 옷을 입고 놀아, 나무에서. 엄청 귀여워. 그러니까 남과 다른 독특한 너만의 세계가 있네. 그래서 막 노니까 남들이 돋보이지. 개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옆에 있는 사람의 개성을 돋보이게 해주는 거야. 밋밋한 사람은 그게 없는데. 아주 개성이 있어요. 매력이 있고.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지지. 이렇게 매력적인 자기를 보였으니 걔가. 어? 알아들어? 그리고 걔한테 조건은 되지 마. 키는 이렇고 얼굴은 이렇고 학벌은 이렇고 성격은 이래야 된다고 하지 마. 그럼 재미없어. 김보람이가 아니야. 응? 그냥 나이와 상관없이 50대 옷을 입고 치타를 입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마구 이렇게 놀면 세계에서 최고 독특한 캐릭터야. 네가. 그리고 걔가 막 엄청 나 잘났지? 나 이쁘지?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사랑받아. 귀여우니까. 그리고 그게 남을 치지 않아. 놀래. 그러니까 너는 정말로 아 이거 민폐야. 내가 이렇게 나대면 하고 수치 줄 때 그 수치 주는 가해자를 봐야 돼. 절대 민폐가 아니야. 알아들어? 걔를 인정할수록 걔가 분위기를 즐겁게 하고 남도 돋보이게 하고 너도 특이한 캐릭터로 뽐뿌. 알아듣지? 걔 엄청 열정적이고 엄청 귀엽고 관념이 없는. 이것 때문에 옛날에 죽임당한 여자가 있어. 그 조상 중에. 옛날에 남존여비 심했잖아, 그치? 근데 막 지멋대로 막 말도 하고 막 연애질도 막 하고 막 담 넘어가서 연애질도 하고 막 시집 가서도 막 정말 막 아 막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끝내 고통받다 죽임까지 당한 여자가 있어. 그리고 너무 무서운 거야, 이걸 드러내는 게. 자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거야. 근데 지금은 마음의 시대, 자유로운 시대지. 그렇게 해도 돼, 아가. 자, 그 애기한테 엄마가 얘기한다. 예쁜 아가야. 엄청 매력적인 아가야. 근데 한 번도 이해받지 못하고 서러웠던 아가야. 네가 세상에서 최고야. 너처럼 매력적이고 독특한 아기는 없을 거야. 이렇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줘서 서운했던 아가야. 엄마가 인정해줄게. 엄청 이뻐. 귀여워. 독특해. 그리고 한 번씩 화낼 때도 귀여워. 화를 내줘야 돼. 교범이니까. 그치? 너 이뻐. 괜찮아 아가. 얼마나 아팠어 우리. 엄청 이쁜 아가야. 치타 옷을 입고 뛰놀아도 괜찮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존재감을 뿜뿜 뽐내면서 살아도 넌 괜찮아. 귀엽거든. 사람들이 다 귀여워할 거야. 너를 사랑할 거야. 행복해할 거야, 사람들이. 알아?
알았니 아가? 그래서 그 아기의 빛깔은 표범무늬 역시 호피가 어울려. 호피 표범무늬. 아니 그 아기가 놀고 있어. 나는 무의식의 세상을 보잖아. 그 치타 표범무늬 옷을 꼬랑지 달린 이렇게. 나 저번에 꿀벌 옷 입혀준 거 알지? 그네들이 그런 표범무늬 옷을 입고 막 나무를 타면서 놀고 있어. 엄청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꼬리도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나봐라 나봐 나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막 이러고 있어. 되게 귀여워. 그래서 첫째는 표범무늬고 두 번째는 되게 밝고 명랑하고 귀엽고 근데 아주 쎄 에너지가 쨍한 색깔이야. 오렌지색. 쨍한 오렌지색 아니면 마젠타. 근데 마젠타인데 보라 쪽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 짙은 빨강 쪽에 가까운 마젠타. 핑크, 핫핑크인데 빨간 쪽에 가까운 핫핑크. 쨍한 색깔, 정열적인 색깔이 맞아. 그리고 오렌지도 약간 빨강에 가까운 오렌지. 그 색깔이랑 호피가 맞아. 그래도 쨍한 거 입고 막 귀여움이를 떨면 행복해. 네 멋대로 막 하고 그래도 네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정이 있어. 사랑이 크기 때문에 절대 남을 갖다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안 하거든. 근데 이제 네 옆에 아까 앉으니까 잔인성의 살기가 떠서 이거 얘가 잔인성의 살기가 나올려나 했더니 너의 잔인성의 살기는 뭐냐면 그 아기를 죽여버렸어. 초토화시켰어. 미움받는다고. 세상에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게 잔인성의 살기야. 계속 공격해서 애가 입에서 거품 나와 이렇게 늘어져서 까불지 마. 내 초토화 돼서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 봐. 무지무지 세 에너지가. 알았어? 가자 치타. 자 그리고 돌은 너도 그 아주 아주 진한 원석이지. 색깔이 진한 원석이 맞는데 그 호피무늬라는 거는 사실은 왜 호피무늬가 되냐면 보호색이죠. 땅하고 이렇게 호피무늬 이렇게 납작 엎드렸으면 잘 안 보이잖아. 얼룩덜룩 땅하고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구의 대지를 의미하는 마호고니로 요 맞지? 요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땅하고 지구의 색깔하고 비슷한 색깔. 그게 너랑 맞아. 보호색이야, 보호색. 네 보호색. 보호력. 요랑 요런 거는 너무 청순해서 너랑 안 맞아. 색깔이 진한 그냥 불투명한 색깔이 맞아. 알았지? 청순미보다는 귀엽고 에너지가 세고 남편한테도 약간 남자친구나 남편한테도 그냥 귀엽고 무조건 따라가는 쪽보다는 조언도 해주고 딱 이끌어주고 의외로 그래 네가. 그러니까 철이 없는 것 같은데 철이 있는 캐릭터야. 그 얘기가 되게 재밌고 분별이 없는데 또 분별심이 있는 아기. 그런 캐릭터야. 자 엄마가 영원히 빛깔 봐주니까 어때? 들으니까 어때? 그런 것 같아? 그 아기를 얼마나 초토화시켰는지. 그래서 보면 막 예쁨이 나와서 이걸 좀 더 썼으면 좋겠는데 항상 50% 60%까지 쓰고 멈추더라. 어디가 과하면 안 된다. 눌러버려. 근데 끝까지 써야 이게 독특한 개성이 나고 매력이 나오는데 막 말을 하다 보면 네가 막 네가 스톱시키는 게 느껴져. 분별 없이 막 말하면 되게 재밌는 토크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아 이건 안 되지 하면서 걔를 주죠. 그러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 얘기하고 분별을 깨야 돼. 분별 없이 그렇게 놀다가 옛날에 다치고 막 이랬던 아기야. 그러니까 철이 안 드는 아기지 어떻게 보면. 나이 먹어서도 엄마가 좀 그렇잖아. 네 엄마가 나이 먹어서도 철이 안 들고 저게 캐릭터가 막 지르고 막 돌 사고 막 애기 됐잖아. 그게 엄청. 근데 엄마도 억제를 해서 저렇게 나온 거지. 억제를 안 하면 엄청 신나고 나중에 공부가 더 되면 니네 모녀 일상을 찍어도 니네는 아마 그게 아주 방망이 할머니 이상일 거야. 니네 엄마랑 너랑 보영이랑 셋이 찍으면 알아? 근데 너무 셋 다 수치가 심해서 자기들을 다 그 개성을 말살시킨 게 살기야. 잔인성의 살기. 나쁘다고 하면서 세상의 틀에 딱 갖다 놨단 말이야. 재미없게 만들어놔버렸어. 이때 개성을 그냥 살리고 살기를 알아차려서 그냥 니가 원하는 대로 표현하고 할 것. 알아듣지? 아니 그래서 버림받으면 조금 아프다고 하고 울고 헤란마한테 혼나 막 혼났죠 이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미안. 약간의 두려움과 서러움도 올라오지. 걔를 써야 된 걔가 이제 이제까지 두렵다고 버렸어. 상상만 들렸어.
상상은 했어? 자유롭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엄청 넓은 들판에서 늘 노는 상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여기 와서도 이제 수행자들이 다 오면 그 사람들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 상상 진짜 많이 했었거든. 근데 상상만 했지 실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막 거침없이 토크도 하고 막 장난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걸 딱 절제해. 아 이러면 안 되지. 세상 틀에 딱 맞춰야 돼. 그래서 너를 가둬버렸어. 그게 항상 이런 엄마랑 얘기할 때는 수위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네가 이렇게 조절하고 멈추는 게 항상 느껴져. 그러면 안 돼. 지타야. 지타는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뭐야? 어 그래서 걔가 이제 그걸 인정해 주시자 그러면 두려움도 많이 나가고 인정 못 받은 서러움이 올라오잖아. 근데 그렇게 놀다 보면 재미있을 거야. 그리고 인터넷 세상에서는 너의 그런 모습들이 더 자유롭고 아름답게 느껴지지. 예쁘게 느껴지고 너의 개성대로 살아라. 한마디로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도 괜찮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그리고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남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막 치지 않아. 자유롭게 해도. 알았어 할까? 우리 보라막이 영혼의 빛깔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 아우 나도 새로운 캐릭터로 봤네. 엄청 매력이 정말 뿜뿜 나와. 엄청 귀엽고 발랄한데 아주 아주 귀여운데 카리스마가 있어. 나를 따라와 그럼 다 따라와.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 그리고 우리 애기는 옷도 이렇게 얌전하고 그냥 이렇게 평범한 옷이 사실 안 어울려. 우리 애기는 그 옷을 입는 걔도 분별심으로 잘 보이려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여자애기. 너는 막 개성 있는 옷이 그 호피무늬 하나는 그래도 안 버렸는데 그런 개성 있는 옷이 어울려. 개성 있는 막 이렇게 롱부츠 신고 막 이렇게 짧은 치마에 막 개성 있게 막 하고 막 모자 쓰고 막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 쓰고 이렇게 좀 개성 있는 게 너무 어울려. 알아듣지? 근데 지금까지는 그럼 사람들이 날 쳐다보면 너무 수치해. 근데 사람들이 쳐다보길 너무 원하는 걔를 인정을 해줘야 돼. 걔를 인정 안 해주고 쳐다보면 수치스럽다고. 그러고 있지? 걔는 정말 나만 봐야. 야 오죽 나만 보길 원하면 표범함 입고선 나무를 뛰어다니냐. 사람들이 다 보지. 너만 보라고 하고 있어. 계속 소리 질러. 나만 봐! 나만 봐! 하는데 귀여워하는 짓이. 그래서 보면서 재밌어해. 이런 아기들 있지? 쥐뿔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자기만 보라고. 돌 던지면서 남을 괴롭히면서 나만 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무 재미도 없는데 그냥 보라고 막 계속 괴롭히는 아기가 있는데 넌 그렇지 않다고. 재미가 있다고. 그래서 네가 아가 그 팬클럽 그 팀 거기 들어가 있구나. 그렇게 막 아가 팀하고 같이 놀고 동심으로 살아야 되는 애기야. 동심으로. 근데 현실에 발을 딛고 열정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현실 감각도 있거든. 그게 인정해준다. 엄청 예쁘다. 아가야 엄마한테 맞춰서 고마워. 왜? 좋아서 나도 우리 애기 만나서 너무 좋다. 엄청 귀여워. 왜 헬 엄마 생활의 활력소 너의 귀요미가. 근데 좀 더 귀요미를 떨면 안 되겠니? 치타를 해서 치타를 해서. 네. 어야.